정말 저희 다 같이 식단 관리 엄청 열심히 했고 그리고 체중 관리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정말 열심히 했죠. 그래서 운동도 정말 열심히 하고 네 그리고 또 저희 뉴이스트가 판타지적인 요소나 그리고 좀 만화적인 요소 그런 부분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잡지 그리고 영상 등을 좀 많이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저 이제 그 수중 촬영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물 안에서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떠야 되는데 뮤직비디오 찍으세요? 네, 뮤직비디오 네. 네, 근데 너무 아파가지고 눈이 그니까 근데 제가 또 욕심을 더해가지고 렌즈를 그때 꼈었거든요. 컬러 렌즈를 네. 그래가지고 그때 눈이 좀 많이 충혈돼가지고 네, 좀 잠시 촬영을 중단했다가 다시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눈에? 네, 다행히도 그게 잘 나왔더라고요. 네. 아팠지만 그래도 결과물을 보니까 결과물이 네, 잘 나와서 네. 그래요. 근데 작업하는 과정에서 작사나 이제 많이 참여를 했는데요 이번에 네. 제가 처음으로 이번에 이제 백호가 이번 조금 이제 메인 프로듀서 개범주 형이랑 같이 함께 프로듀서가 돼서 작업을 하고 저는 도움을 많이 주면서 함께 작업을 했는데 네. 저는 평소에 이제 그런 생활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해요.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나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운동을 가고 이런 걸 정해서 생활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네.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몇 시에 끝날지도 모르고 언제 곡이 완성될지도 모르니까 항상 잠자는 시간이 아침이 돼서야 잠을 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작업이 좀 네, 저희가 이제 네. 평소에는 늦게 끝나고 아침 좀 오후 돼서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침 항상 걸렀는데 작업을 하고 아침 6시쯤 이제 그때 끝나고 집에 갈 때 항상 백호랑 그 범주 형이 아침을 꼭 먹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을 항상 해가지고 아침부터 갈비찜도 먹고 아침을요? 떡볶이도 먹고 정말 아침에 안 먹어도 고기도 먹고 아침으로? 네 아침으로 항상 그렇게 잘 먹고 들어가서 오히려 이번에 앨범을 이제 안무에서도 해야 되고 체력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위해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아침을 챙겨 네. 먹으면 맞아요. 다이어트를 해야 되지만 아침은 맞아요. 괜찮잖아요. 괜찮아요. 네. 밤에 먹고 싶었던 거 아침에 먹는 거죠. 네. 그게 그럼, 꼭 뭐 아침을 챙겨 먹자 네. 그런 의도는 아니었고 네네. 이게 뭔가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네. 뭔가 즐겁게 작업을 해야 뭔가 저희의 더 솔직한 모습을 좀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뭔가 작업도 즐겁게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커요? 네. 아, 꼭 먹자가 아니고 네네. 그냥 뭐든 우리 나가서 즐겁게 놀기라도 하자. 아. 뭐 작업이 끝났으니까 그런 식으로 뭐 근데 솔직히 그 아침 새벽에 네. 뭐 할 게 생각보다 그렇게 생각보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를 많이 찾아서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을 좀 자주 먹게 됐다. 네네네네. 네네.